어깨는 어디 붙어 있나? 해부학 간단한 이거 뭐 굉장히 정형외과 전문의 수준 또는 어깨 전문의 수준의 해부학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요걸 알게 되면 왜냐하면 1차 진료 선생님들 중에도 물리치료실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물리치료와의 어떤 그 하나 연결고리를 알기 위해서도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어깨 관절은 뭐 몸에 붙어 있는 것 같죠. 근데 잘 보면 사실 날개뼈에 붙어 있습니다. 뭐 당연히 아시는 거지만 강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캐필라 이제 붙어 있는데요. 등에서부터 팔이 이제 연결이 됩니다. 왜 등에서부터 연결된다는 걸 구태여 강조를 하냐면요. 이 스캐필라의 주위 머슬들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게 되면 이 어깨도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오늘 이 부분 설명드릴 건 아니지만 이건 나중에 이제 물리치료와의 링크를 위해서 조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새랑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팔만 움직여서는요, 우리가 90도 정도밖에 못 올리고요. 팔을 만세를 부리려면 이렇게 스캐필라가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만큼 이 스캐필라 움직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우리 리베이터 스캐필라나 트라피지우스 쪽 아파하시는 분들 많이 보시죠. 꼭 목 디스크가 없어도 이쪽에 통증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이제 팔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스캐필라의 움직임이 우리가 포함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날개뼈의 모형을 보시면 이거 3차원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생각하시는 것보다 머릿속에 넣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요. 앞면은 요렇고 요 뼈를 좀 잘 봐주시면 좋겠어요. 요거 요 뼈. 요 뼈가 이제 이 스캐필라에서 아크로미온으로 연결되는 건데 여기를 우리가 아크로미온이라고 부릅니다. 한국말로 이제 견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를 이제 견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견봉. 아까 뭐 요게 견봉이죠. 그러니까 그 어깨에서 제일 유명한 힘줄이죠. 회전근개. 힘줄 네 개를 이제 합쳐서 회전근개라고 하는데 이 극상근 위쪽에 있는 뼈 요게 이제 견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전근개라는 건 이제 이 휴메루스 상완골을 움직이는 네 개의 힘줄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회전근개 움직이면 이렇게 팔이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깨 역사를 잠깐 얘기할게요. 그럼 뭐냐? 아니 무슨 어깨 역사를 얘기하려고 그래? 재미없는. 아니 그 굉장히 짧고요. 이거 조금 이해해두시는 게 환자한테 설명할 만한 어떤 환자한테 분명히 설명할 게 많을수록 환자는 좋아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금만 역사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근골격계 환자는 척추랑 무릎이 분명히 현장에서는 더 많으실 거예요. 뭐 당연합니다. 훨씬 많고요. 그 다음에 또 무릎이랑 허리가 안 좋으면 걸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치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척추나 무릎 같은 경우는 역사가 400년쯤 된 학문입니다. 근데 어깨는요, 보다시피 이 농사 짓는 사람 다 잘 보세요. 어깨를 들어 올리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밥 먹고 다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깨는 굉장히 선진국이 아니면 발달하지 않는 학문입니다. 보세요. 지금 밥을 먹을 때 우리가 어깨를 쓸 것 같지만 어깨 안 쓰고 식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깨는요 밥 먹는데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어깨라는 건 순수하게 이게 뭔가 더 나은 삶에 대한 욕구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부분입니다. 뭔가 따먹으려고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이런 거와만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 이상의 가치를 추구할 때 의미가 생기는 관절이 어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부분의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국가 중에 한 OECD 상위 한 20위 정도 국가 이외에는 어깨라는 학문 자체가 아예 시작을 못했고요. 왜냐하면 우리도 여기 어르신들도 젊으셨을 때 어깨는 나이가 들면 당연히 아픈 관절로 이해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병원을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깨가 아프면 치료를 해야 되는 관절로 바뀌었거든요. 이미 대한민국은 이런 시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어깨 통증 환자는 점점점 우리 의원 또는 1차 진료의들이 보는 명수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삶의 질과만 관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이해하시고 어깨를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깨 학문은 언제 시작했냐면 1972년입니다. 400년, 300년, 200년 된 학문이 아니라 40년 된 학문이에요. 72년에 처음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이때 어느 나라에 시작됐는지 생각해보면 당연히 당시 미국이 제일 잘 살았으니까 제일 잘 사는 나라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콜롬비아 대학병원의 니어 선생님이라는 분이 시작을 했는데 요거는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 이전에는 대부분 어깨 환자들 외래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팔을 옆으로 들 때 여기를 아파합니다. 많이 그렇습니다.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기에 아크로미온이 부딪히니까 아 이게 문제가 아니냐, 이 뼈를 깎자. 그래서 이 옆에 있는 뼈를 깎았어요 그 당시에. 어이없는 생각이죠 사실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한국도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통용되던 이야기인데요, 어깨는 수술하면 망한다 라는 통설이 있었어요. 실제로 망할 수밖에 없죠, 이런 짓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 72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 논문이 등장하면서 이제 어깨라는 것도 수술할 수 있는 관절로 바뀌게 되는데요. 원인은 이제 앞에 있다, 옆이 아니라 앞이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뼈를 깎고 수술을 하면 좋아질 수 있다 라는 논문이 72년에 처음 세상에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게 세계 견관절 학회의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어깨 학문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은 이제 수술은 망했어요. 근데 72년 이후에는 좋아졌는데 이제 많은 의사들이 여기서부터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직도 국내에서 퍼져 있는 현실인데요. 앞뼈를 깎으면 무조건 어깨 통증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저 논문에 어디도 없거든요. 근데 저런 식으로 많은 의사들이 좀 오해를 하게 됩니다. 여기 어떻게 나와 있냐면 뼈를 깎으면 시야가 좋아지고 아래 염증을 제거하기 쉽기 때문에 더군다나 힘줄 파열이 동반되면 같이 수술해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지 뼈만 깎으면 좋아진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힘줄 파열이면 여기 이 인대랑 요 뼈랑 같이 이렇게 없애주면 여기가 잘 보이잖아요 위에서. 그래서 수술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였는데요. 그 니어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이제 언제 뼈만 깎으면 되냐고 이제 본인이 나중에 자조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다시 날개뼈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견봉이고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셨을 거예요. 견봉이 이렇게 구부라져서 이렇게 뼈가 이렇게 자라면 힘줄이 많이 끊어진다. 이런 내용 어디서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충돌 증후군 이런 내용 들어본 적 없으신가요? 이제 그 얘기로 이게 연결이 됩니다. 이게 어떤 지금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여기 이렇게 뼈가 이렇게 자라게 되면 여기에 회전근개에 힘줄이 있거든요. 힘줄 위에 뼈가 이렇게 있으니까 언뜻 생각하면 저 힘줄이 이 뼈가 힘줄을 누를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림 봐보세요. 이제 엑스레이 보면 이게 이렇게 뼈가 자라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렇게 힘줄을 움직이면 이 뼈에 힘줄이 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뼈를 제거해주는 게 왠지 좋을 것 같다는 거죠. 맨 처음에 니어 선생님이 앞에 뼈를 잘랐더니 좋아졌다라는 그 논리랑 이런 어떤 이게 오해거든요. 나중에 보면 이런 오해가 쌓여서 이 뼈를 깎는 수술, 이걸 한국말로 이제 견봉성형술이라고 하는데요. 뼈 깎는 수술, 이게 미국에서 광통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의 충돌 증후군이란 단어와 함께 맞물려서 이 뼈 깎는 수술이 광통을 일으키죠. 이 뼈가 아래 힘줄과 충돌한다. 이 뼈 자란 것이 힘줄 파열의 원인이다. 뼈를 깎으면 된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수술입니다. 뼈를 깎으면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80년대 이 견봉성형술 열풍이 일어났었는데요. 그래서 이 뼈를 사라지게 하면 좋아진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생각하실 게 있는 게 이게 힘줄은 여기 있고 여기 뼈가 있으니까 2차원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지만요. 옆으로 싹 돌려서 보면 힘줄은 여기 있고요. 뼈는 여기서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여기서 보게 되면 한 면으로 보이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지 옆에서 보면 사실은 되게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뼈를 자르는 게 사실 이 힘줄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견봉성형술 언론 단독만으로는 힘줄의 퇴행성 변화나 파열되는 거를 막을 수도 없고 저것만으로 증상을 좋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견봉의 이 타입을 맨 처음에 밝힌 사람이 이제 빌리아니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이것 때문에 되게 화를 낸 적이 있어요. 뼈가 파열을 일으킨다고 난 얘기한 적 없다. 하지만 이렇게 뼈가 자란 사람들에서 힘줄 파열이 많더라라는 통계적 상관관계를 밝혔을 뿐이다 라고 본인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저 뼈 자란 거는 뭐냐? 이건 뭔가면요. 힘줄이 약화 또는 조금 찢어지거나 이제 미세 불안정성이 생기면 요 인대를 자꾸 자극을 하게 됩니다. 요 인대가 자극이 되면 이 인대를 따라서 뼈가 자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뼈가 자라서 힘줄이 찢어진 게 아니라
힘줄이 찢어지는 사람들이 뼈가 따라서 자라는 겁니다. 우리 상관관계가 거꾸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엑스레이 볼 때 많이 보실 거예요. 저렇게 뼈 자란 사람들. 근데 어쨌든 뼈가 자랐으면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뼈만 깎는 이제 견봉성형술은 요즘은 이렇게 추천되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힘줄의 퇴행성 변화를 막는 역할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뼈 자란 위치가 뭐 이렇게 앞에 뿐만 아니라 이게 전반적으로 다 자란 경우는 물론 저렇게 힘줄을 뭐 안 좋게 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뭐 오늘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2010년도 드디어 이런 많은 오해들이 다 모이고 모여서요. 정확히는 2011년인데요. 이 충돌증후군이라는 단어 자체를 우리가 이제 드디어 우리 전문의 용어에서 이제 삭제를 하게 됩니다. 이학적 검사로 보통 충돌증후군이 진단이 된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그것도 아니라는 게 알려졌고 뭐 어쨌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충돌증후군의 절대적인 전제들이 사실은 모두가 과학이 아니다라고 지우면서 충돌증후군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 의학의 역사에서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2011년이거든요. 그러면 충돌증후군은 무엇이었냐? 사실은 없는 병이 아니라요. 이렇게 다양한 병을 체계적으로 구분하지 못할 때 뭉뚱그려서 하나의 병으로 불렀던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충돌증후군의 현대적 이해인데요. 70년대 당시는 이제 MRI도 없었고 의학 기술이 아무래도 떨어지기 때문에 충돌증후군이란 단어를 쓸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이게 72년에서 이건 이제 제가 콜롬비아에서 펠로우 했던 좀 어린 사람들인데 이 시기가 오면 이게 한 10여 가지의 진단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충돌증후군이란 단어는 여러 병의 복합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하나의 질병은 아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